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또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간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고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만회 전략 확실하게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과 어떤 종목으로 만회할 수 있을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만회할 수 있는 한 주였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 네, 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좀 불안불안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조정도 있었고 뭐 등락, 상하, 뭐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네네. 의외로 우리나라 증시는 좀 견조했다는 부분이 제 한편에 좀 마음을 좀 걸리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은 대부분 좀 역별의 이격을 좁히면서 지난 하락장에서요. 네네. 지금 대부분 이제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변곡점을 만들면서 시세가 분출된 종목들은 분명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을 잘 포트에 담으셨다. 하면 좋은 좀 이번 주에는 성과물들을 만드셨지 않으셨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어떤 이제 시황적인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 이거 한 종 하나씩 좀 살펴보고 갈 텐데요. 우선은 물가 엄청 중요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10월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안정치를 보이면서 꺾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에도 물가 전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 주에 컨센서보다 하회를 하면서 시장은 굉장히 크게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같이 좀 하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증시가 좀 탄탄하게 버텨주지 않았나는 큰 이벤트로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만 하더라도 아니면 이번 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12월 FOMC에서 빅스텝의 확률은 크게 높지 않았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확률은 한 80%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다만 미국 경제는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물가지수를 좀 안정화되는 과정에는 있는데요. 뭐 영국이나 독일 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물가지수가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좀 보실 필요는 있지만 저희가 요즘 경제지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유럽에 대한 지표들도 좀 챙기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같이 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제 미국 물가가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이제 다른 나라 물가도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뭐 유로존에서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안정되는지 요거까지 확인이 되면 아마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글로벌 지표들 꼼꼼히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아르테미스 1 발사 성공 이슈가 있었는데 우주항공주가 이번 주에 이걸로 움직였나요? 좀 움직인 기업들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주간 특징주로 좀 얘기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은 사실 뭐 이따 좀 특징주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네.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뉴스 세론으로 해서 뭐 켄코아 에어로스피스는 그 다음 날 우리나라 증시 목요일에서는 한 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결국엔 제가 두산 에너비트 얘기 드렸을 때 네. 이제는 뭐 원전 테마주가 아니라 펀드멘탈로 바라봐야 되는 실적주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무게중심을 놓으시고 결국에는 이 상징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간 이슈로 좀 가져왔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50년 만에 유인 발사체가 좀 있었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더비를 실어서 이제 우주 발사체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첫 발을 잘 디뎠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전도 유도 좀 유망하다.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주라고 하면은 이제 성장주의 거의 뭐 결정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장 대비 그동안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우주항공주들의 실적은 어때요? 사실 좀 미끄러진 종목도 있고요. 근데 잘 나온 종목도 있고. 맞습니다. 좀 선별적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인텔리안 테크는 뭐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실적이 좀 미스가 났어요. 미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은 튼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하방이 좀 튼튼했던 것 같아요. 뭐 실적주가 하방 경직성이 좋다라는 얘기를 좀 자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같이 맞아서 떨어졌던 것 같고요. 뭐 켄코아 에어로스피스도 좀 얘기를 좀 덧붙여서 드려보자면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 대부분 기업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채나 재무안정 지표도 안 좋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그리고 실적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더 염두하시면서 이쪽 섹터는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이따가 종목 시간에 네.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주 중반쯤에 나왔었던 이슈인데 폴란드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져서 이게 뭐 러시아 미사일이냐 아니냐 네.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출렁출렁 거렸다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러시아 미사일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요거는 뭐 단기성 이슈라고 봐야겠죠, 그럼? 네, 그냥 시장의 일시적인 출렁임 정도의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금 미사일 발사체를 보니까 그 러시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라고 최종적으로 잠정 결론은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시장은 또 다시 한번 안정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이슈가 있었을 때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중간에 큰 폭을 한번 내려갔던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마 이 이벤트에서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냥 좀 넘어가는 이벤트이긴 하지만 제가 좀 이 이슈를 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전쟁 리스크는 있다. 확전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은 잘 챙겨 두셔자. 뭐 변동성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결론 짓고 싶어서 좀 가져왔던 네, 주간 이벤트였습니다. 요거를 이제 약간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자면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러시아 미사일이 맞는데 네. 러시아 미사일이 맞으면 사태가 커지니까 그렇죠. 나토도 개입하고 EU도 개입할 수밖에 복잡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일단 우크라이나 쪽인 걸로 약간 잠정 결론을 내면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뭐 요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결론 내지는 요 부분도 중요한 거 같기는 해요. 그 후에 따라서 확전이나 휴전이나 이렇게 가는 것도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젤렌스키는 우리 거 아니라고 부인하긴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휴전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그에 따른 리스크로 존재도 한다. 네, 이거를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볼 만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또 워렌 버핏 하면 모르는 투자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엄청 유명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잘 모르시 그 투자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워렌 버핏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뭘 샀어요? 뭘 샀는데 TSMC를 와 진짜 한 번 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5조 원. 네, 5조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요거를 그럼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로 봐도 될지. 그래도 큰 이제 투자의 현인이라고 말하는 워렌 버핏이 샀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이라고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번 주 월화수까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굉장히 좀 강력했거든요. 그렇죠. 뭐 두산테스나라는 기업을 좀 일례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시장의 3분기 컨센서스는 100억 정도였는데 170억 정도가 예상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좀 올라갔거든요. 네네. 뭐 일전에 제가 또 얘기 드리겠지만 SNS텍이라는 기업도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파크 시스템스라는 기업도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네네. 결국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들도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전에 제가 반도체 얘기 때문에 자주 기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역별의 이격을 많이 좁히고 있다. 변곡의 위치에서 시세가 분출됐을 텐데 시세가 분출된 게 결국 실적일 거다. 그래서 실적주들은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도 굉장히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는 걸 좀 무게중심에 놓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담그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반도체가 올라간다, 디스플레이가 올라간다. 라고 해서 그 섹터에 있는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중에서 실적주라든지 뭐 성장주, 모멘텀 있는 종목을 압축 대응하셔야 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정보들 이제 장중에 또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뜰 겁니다.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또 전문가님께서 꾸준하게 좋은 정보들, 수익 낼 수 있는 정보들 업데이트 해주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중에 무료 노란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문자 샵 3772로 정종택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셔서 또 좋은 수익 같이 나눠 가실 수 있으니까 채널 그리고 노란톡방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황을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탐구를 집중적으로 해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은 무엇일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이제 예고를 해드렸던 종목이네요. 네, 인텔리안 테크, 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일단 3분기 실적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미스가 났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게 본다라는 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힌트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2분기가 굉장히 큰 실적을 냈어요. 사실 그동안 이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20억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한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요. 올해 2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보였고요. 네. 물론 3분기 실적이 컨센보다 하획을 했지만 돈을 벌었다는 부분, 네, 그리고 3분기 누적 영업이익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런 제로 테마까지 같이 엮였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가 좀 부침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 기업은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우주항공 테마 제로도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이라도 누적으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 부분을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봐줬기 때문에 주가 흐름 괜찮았다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일단 단기간엔 좀 안 나왔지만 앞으로 충분히 실적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기업이라고 하시니까요. 또 우주항공 테마 내에서도 주목할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동성화인텍. 이 종목도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좀 해주셨던,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3분기에 실적은 좋았고 수주 잔고가 또 많이 남았 다고 하는데, 이렇다는 것은 미래의 실적 기대감도 높이는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미래에도 돈 벌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선 쪽 제가 얘기 드릴 때 사실 기자재랑 본행재를 열심히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조선주 쪽은 이제 후판 가격에 따라서 수주는 많이 되고 있었지만 돈을 못 버는 데 대한 기대치 실망감으로 이제 주가가 못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좀 제대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 중에서도 뭐 BMT, 뭐 하이로코리아, 뭐 태광 이런 기업들을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거, 그리고 한국카본이라든지 이제 동성화이텍은 이제 본행재 기업인데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월요일 날 이제 분기 보고 제출 마감이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면서 호실적이 났기 때문에 두 개 기업 모두 쌍으로 같이 커플링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 실적에 대한 무게중심을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은 다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차 랠리는 또 다른 뭐 새로운 제로 테마거나 아니면 결국 실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라든지 또는 올해 한 해 실적, 아니면 좀 더 보신다면 내년 연간 실적까지 같이 컨텐츠를 보셔야지 좋은 실적주들을 포트에 담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황 개선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황 개선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3분기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의 뭐 4분기가 됐던 내년이 됐던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세 전문가님과 또 함께 참여하셨다면 또 미리미리 또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었던, 네, 그런 종목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SNS 테 역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반도체 업종 이제 분위기 개선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제 단기에 좀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 현재 수준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 주간 특징주로 한 2주 전에 얘기를 가져왔던 종목이었어요. 뭐 동성화이텍도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조선 업종 실적서 얘기 나오면서 보셔야 된다고 같이 쌍으로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SNS텍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좀 오버슈팅이 된 거라고 저는 지금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고평가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PER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반도체 업종에 있는 피어 그룹 대비해서도 높은 부분에 있다. 물론 조금씩 뭐 기술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겠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조심하고 경계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도 그때 얘기 드리고 나서는 VI가 두세 번 정도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결국에는 단기간에 뭐 20일 이평선 조정을 받으면서 쭉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고평가다라는 말씀을 이제 평소에 잘 안 하는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눌림을 기다리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반도체 주가 바닥 대비 이제 한번 튀어오르기는 해서 눌림을 줬다가 다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
구입하실 분들은 반도체주를 매수하실 때 너무 급하게 따라잡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긴 호흡으로 또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투자라는 게 뭐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런 종목이 대부분 이제 단타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을 하고 뭐 스윙이라든지 약간 중기 관점으로 끌고 왔을 때 큰 수익을 또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자주 매매를 안 하는 것에 이제 또 장점은 또 수수료라든지 세금 낭비가 없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꿀팁인데요. 그렇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단타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단타도 좋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많으니까 이런 종목 앞으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DK락 이게 이제 밸브 업체라고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3분기에 실적이 좋았나 봐요. 예, 맞습니다. 아마 11월 첫째 주에 주간 특징주로 가져왔던 종목이었고요. 3분기 실적이 한 55억 정도? 그리고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림 중에 하나가 분기별로 계속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네네. 그래서 1분기 때는 솔직히 한 자릿수 영업이익이었는데 뭐 2분기 때 30억, 그리고 3분기 때 55억을 좀 49억 정도로 좀 기록을 하면서 이미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 정도가 됐고요. 네. 3분기 정도 영업이익이 4분기에 기록한다고 지금 시장에서 좀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실적 대비도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좀 약간 SNS텍 같은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같이 얘기 드렸던 게 피팅밸브 업체이긴 하지만 이게 사용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료로도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또 같이 좀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항상 이제 실적을 가장 강조하시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온 실적도 중요하고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전망치, 컨센서스 이런 것도 이제 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다홍치 말하고 실적이 나오면서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한 개인 것보다 두 개인 게, 세 개인 게 더 좋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피팅밸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붙여서라도 이슈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확장성이 좀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적주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시스인데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기업 설명부터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피부에 닿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만든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제가 이제 3분기 실적 상장회사 2,300여 개 회사를 다 뜯어봤어요, 실적을. 네네. 제가 엑셀로 다 정리를 해서 봤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아, 엑셀로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만 좀 돌리면 되고요. 네네. 예, 엑셀 공부 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보니까요, 실적 잘 나온 섹터가 몇 군데 있었어요. 뭐 의료 OEM 쪽, 네. 뭐 한세시라,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런 기업들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플러스 알파로 미용 의료기기 실적도 좋았다는 거를 본다고 한다면 네네. 그와 관련돼 있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도 좀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을 좀 제가 바라볼 때 더 많은 좀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 물건을 100원 팔았을 때 50원 정도 남길 수 있을 정도 수익성이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다. 이런 걸 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ROE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기 자본 이익률을 표현을 하는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이 얼마나 높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ROE가 높은 기업들은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시면 가치에 대한 부여를 높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신다면 충분히 좀 지금도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조정 구간에서 활용한다면 충분히 좀 좋은 투자 성과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경제 관련된 증권 용어가 나왔는데 런앤런 시간에 충분히 경제 관련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강의가 이제 20분짜리로 컴팩트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들도 동영상으로 다 저장돼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앞으로 매매하시는데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다섯 종목을 살펴봤는데 주가가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좀 올라온 종목도 있고 단기간에 올랐
갖다가 약간 눌리는 종목도 있는데 항상 강조하시지만 역시 따라잡을 고가에서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 네, 굳이 너무 성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저희가 뭐 기관 투자자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특정 기간에 성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장 큰 무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좋은 기업을 열심히 모아가시면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해봤던 건데 네. 그렇네요. 네. 이게 기관 투자자들은 부담이 있죠. 어떤 부담이 있냐? 수익을 내야 된다는 부담은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맞습니다. 기간 내에 수익을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걸 성과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1년, 2년 동안 성과 안 나오면 안 봐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칼같이 이제 모가지 달라고 하는데 네, 개인 투자자는 그런 부담은 없기는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빚을 져서 하면 안 되겠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한다면 뭐 신용미수나 이런 거를 쓰지 않았고 자기 돈으로 한다면 시간을 충분히 투여했을 때 그런 시간적인 압박 없이 또 수익을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적주가 또 이런 패턴에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그 매매법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는 기간 내 성과보다는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도 꾸준히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러넨넌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말이니까 네. 다음 주를 네. 네, 준비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김없이 시장은 열리기 때문에 성공 투자를 위해서 미리미리 체크할 일정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일정 체크 시간이고요. 우선은 그 중국의 10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일정일까요? 이게 전 중요하다고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이 매월 이 시즌만큼에서는 제가 이 데이터, 이 경제 이벤트를 보셔야 되는 얘기를 드렸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중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지금 중국의 처한 상황을 좀 간략하게만 좀 브리핑 드려보자면 코로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었고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대부분 뭐 지금 경기 침체도 뭐 이미 진입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저희가 항상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 드렸던 건 중국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좀 다시 좀 생각해보자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 뭐 건기식 기업들은 실적이 나온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의외로 지금 화장품 쪽 특히 뭐 제가 보는 거는 이제 OEM 기업들 많이 보고 있는데 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기업들은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중국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이 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방어를 좀 해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에서 잘해줘야만이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엮여서 있는 업종들은 꼭 관심 있게 이 기준금리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각국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행보가 좀 다르죠. 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대금리에 대한 변화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한국 시간 24일 오전 3시 공개 예정인데 역시 이제 좀 매파적인 언급이 좀 줄었다면 반등할 것이고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인데 의사로 공개기 때문에 약간 또 후차적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어때요? 좀 매파적인 언급이 담겼을까요? 저는 담겨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출렁일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출렁임이 지수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전 저점을 깨뜨린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출렁였다가 올라가기 위한 뭐 교두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실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FOMC 지금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2%대 관리하고 있다는데 아직도 7%대 후반입니다. 네. 아직까지 멀었고요.
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는 출렁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에서 저는 옥석 가리기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갈 텐데요. 모든 기업들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 선별적으로 꾸준한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출렁임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의 타격은 아닐 것이다 라는 관점이니까 오히려 이제 단기 출렁임이 있으면 좋은 종목을 저가에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맞습니다. 한번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휴장이 있네요. 이렇게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휴일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서 네. 뭔가 부러운 것 같으면서도 네. 하지만 우리는 또 그만큼 거래일이 많으면 또 주식시장이 많이 열리는 거니까 네, 그만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일정.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11월 금통입니다. 드디어 국내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네.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얼마나 올리냐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얼마나 올릴까요 이거? 저는 빅스텝을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50BP? 네. 오. 왜냐하면 사실 뭐 이 영향도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빅스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기준금리와 격차가 커지고 그렇죠. 있다는 거. 맞아요. 미국은 지금 4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서야 지난달에 네. 빅스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의미 부여하는 차원에서 저는 빅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플레도 사실은 뭐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빅스텝을 좀 보고는 있지만 이 이벤트 자체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50BP 인상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은 조금 생기고 예금금리도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들도 있고 국내 경기 침체가 우려스럽기는 하죠. 실제로 침체를 좀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미국과의 현격한 금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네, 빅스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음 주 체크할 일정들 살펴봤고요. 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준비를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좋은 강의 준비해 오셨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알찬 강의 내용일지 지금 바로 보러 가보시죠. 네, 마시는 종목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강 특징주로 설명드렸던 SNS텍, 두산 에너빌리티, 동성 화이텍, DK락 대부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었고요. 제가 주간 특징주로 런앤런에서 설명드렸고 나서 주가 흐름이 매우 강력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궁극적으로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실적주들, 그동안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 부각이 되지 않았던 기업들 위주로 강력한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실적의 무게감을 중심을 두고 그리고 나서부터 기술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오늘 강의에 대한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봉으로, 그렇죠. 60분봉입니다. 실적 성장주에 대한 공략 타점 잡기에 대한 주제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매번 얘기 드리지만 60분봉보다는 1봉, 그리고 1봉보다는 주봉, 그리고 주봉보다는 월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되게 디테일하고 마이크로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60분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좀 더 팁을 좀 드려보자면 캔들이 60분봉 상에서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부터 그리고 상향 돌파하고 지지를 잘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로 두시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다. 특히 어닝 시즌에 그 부분 더욱더 부각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동안 좀 강의 드렸던 내용 좀 리뷰를 드리고요. 실전 사례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본적 분석이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실적이 연평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지 열심히 실적에 대한 분석 열심히 하셔야 되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플러스 알파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디테일하게 어느 지점에서의 공략 타점을 닿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변동성이 큽니다. 또다시 뭐 12월 FOMC에 대한 불안감 얘기들이 나오면서 증시는 또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잘 챙겨 두시고요.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좋은 기업이 변함이 없다고 했다고 했을 때 주가가 밀리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가는 구간이 되겠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본적 분석도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두 개 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또 서두에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전에 계속적으로 제 강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역배열에서 지금 이격을 좁히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대부분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고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일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요. 고점은 그대로이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결국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연출해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잡주나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적자 기업들은 가급적 투자를 지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기업들은 조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대응함으로써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 결국 그 뜻은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역발상의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배열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면 상승의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지수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주가지수는 큰 폭을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바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은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중심을, 무게중심을 놓고요.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으로 언제든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접근하신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하방 경직성은 튼튼한 실적주이기 때문에 업사이드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꼭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포트에 담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아실 부분이 바로 이제 정배열이죠. 반대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역배열 이격을 지금 좁혔고요. 그래서 지금 이평선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 다시 한번 재차 올릴 수 있는 힘은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다 발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4분기 실적 아니면 올해 한 해 실적 또는 내년 상반기 실적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 1차적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2차적인 반등은 결국 실적이 될 겁니다. 실적 꼭 체크하셔라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겠죠.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만들고 정배열을 만들 과정에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된다. 실적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중요한 변곡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정배열을 만들고 나면은 주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간다. 지금 당장 뭐 오늘 사서 오늘 팔아서 그런 수익 나는 종목 좋겠죠. 하지만 그런 종목들을 다 찾아서 내 포트에 넘을 수 있으면 당연히 그런 분들은 부자가 되셨겠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가져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요.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인 곳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선 제가 보기엔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바로 대부분 기업도 이런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정배열을 만들려고 했을 때 지금 2차적인 반등 랠리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수가 만약 밀린다고 했을 때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지수 따라서 같이 밀리고요. 결국 지금 이런 장에서도 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배열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평선 수렴을 하고 정배열 만든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단기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충분한 공략 자리들이 되겠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배열, 역배열 꼭 아셔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투자 지식이니까요. 꼭 오늘 머릿속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평선 지금 수렴하고 발산을 할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배열을 만들 때 뭐 N자형 패턴으로 가던 이거 일전에 강의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 런앤런 마신 종목의 강의들을 꼭 다시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헤드앤 숄더 마찬가지입니다. 좀 제가 간단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자 패턴이라고 했을 때 이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만들면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세가 분출되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역헤드앤 숄더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높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이런 자리들을 공략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달리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충분히 편하게 접근을 하시면요.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충분히 잘 올라갈 거고요. 일전에 좀 한번 얘기 드렸던 캔들 모양이긴 한데요. 바로 이 역헤드앤 숄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역망치형 캔들입니다. 역망치형 캔들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 밀리면 아이고 매도세가 강해서 이 회사 주가는 앞으로 안 갈 수도 있겠네. 그게 아니고요. 실적주들은 이런 윗꼬리를 잡아먹어서 찬찬찬찬 올라갑니다. 예.
이런 기업들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실적주라는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겠고 항상 제가 런앤런에서 얘기 드리지만 실적 없이는 실적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꼭 실적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들, 그렇죠? 아니면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다. 항상 제일 중요하게 제가 얘기 드리는 이 펀더멘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 열심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중바닥 패턴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평선 수렴하고 발산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고요. 그 가운데서 이런 패턴들,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 나올 거고요. 결국 이 바로 이 하락하기 전 고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바로 이중배석 패턴 아셔야 될 거고요. 이 부분도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복기 차원에서 좀 리뷰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N자형 패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전저점을 높이는 바로 이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야 되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역배열 지금 인격 좁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고 한다면 이런 위치에 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은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 또는 올해 한 해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강 특징지로 가져왔던 기업들 제가 자주 드렸던 얘기가 뭘까요? 작년 2021년 한 해 영업이익보다 지금 2분기 또는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2021년보다 좋은 실적이라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이 컨센서보다 소폭 미스가 났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은 잘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시즌이 됐고요. 사실 4분기는 대부분 기업들이 성과급을 좀 지급을 합니다. 일회성 비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살짝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을 했느냐가 포인트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 좋은 기업들, 아까 주간 특징으로 설명드렸던 SNS텍, 그렇죠? 그리고 뭐 동성화인텍,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DK라 이런 기업들이 다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역별 이격을 좁히면서 바로 이평선 수렴되는 자리에서 지금 시세가 분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꼭 열심히 실적이라든지 기술적 위치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좀 실전 사례를 좀 통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미 이번 반등장이 나오는 구간에서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기업은 시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바로 일전에 강의드렸던 RSI 바닥을 좀 지표를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 바닥권에 좀 흔적이 있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 부분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이 11일평선, 21일평선, 60일, 120일, 1년 2평선이 240일 2평선까지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발산을 했나요? 이 기업은 실적이 워낙 월등했기 때문에 주가 지수보다 빠르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내려온 상태라고 하더라도 60일 2평선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아까 얘기 드렸던 저점을 높이는 N차 패턴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양봉을 키워줄 때, 양봉을 나올 때 공략할 수 있는 타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꼭 열심히 실적을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여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이런 고점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모아간다고 한다면 평단을 많이 낮췄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기업은 물론 전저점을 살폭 이탈하긴 했지만 역헤드니 숄더 패턴을 만들면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실적을 믿고요.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서 우리는 열심히 공략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당연히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오른쪽 어깨 공략을 하든지 또는 이렇게 이 바로 이 머리 모양 자세 위치에서도 보신다면 바로 이 부분이 N자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N자 패턴이든 뭐 역헤든 숄더든 오른쪽 어깨든 두 번째 저점에서 저희는 공략 포인트를 가져간다. 그렇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 RSI라는 보조지표도 밑에서 세 번이나 바닥 테스팅을 했습니다. 바닥 테스팅을 여러 번 한다는 건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에는 강한 시세가 분출됐다라는 거, 주가는 약 6만 9천에서 8만 7천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다가 충분히 확연히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실적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이 992억이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400억 정도. 그럼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년동 기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에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실적과 기술적으로 같이 교합시켜서 공부를 하셔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아까 주간 특징주였습니다. SNS텍이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이 회사는 2만 5천 원 정도 주가 위치가 있었습니다.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126억 원이었고요. 1분기, 2분기 각각 35억씩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영업이익은 55억이 나왔고요. 125억 원으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021년 영업이익만큼 벌었다. 4분기에 50억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거둘 수 있는 기업이 되리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제가 이때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한 큰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은 장기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자리, 어떤 자리였나요?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는 자리였고요. 시대가 한번 분출됐습니다. 60분봉 상으로요. 근데 이 기업은 다시 한번 또 이평선 수렴을 하면서 N자 패턴을 만들었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현재 주가는 3만원, 3만 1000원까지도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결국 기술적 분석, 60분봉으로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들,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바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시세가 분출되는 기업의 특징은 대부분 실적에 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다. 바로 두 번째 자리도 저점을 높이는 자리였고요. 이평선 수렴하면서 시세가 분출됐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간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나서도 이 기업은 VI가 한 두세 번 정도 걸렸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오버슈팅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리는 말에 타는 것보다는 지금 조정 구간에 있고요. 실적이 월등히 뛰어나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역배열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이 수렴되고 있는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매도에 대한 팁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은 이제 제일기획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제가 노란 통에서는 자주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주가 지수를 무시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전에 주간 특징으로 가져왔던 기업 중에 하나였죠. 큐브 엔터도 마찬가지였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제일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라고 재미없을까요? 아닙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하기 때문에 변동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10일,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전반적인 추세, 상승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바로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그렇죠. 다시 한번 이 기업을 좀 토대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가 됐고요. 올해는 2,5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5% 실적 성장을 좀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내년 실적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수정 좀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3,300억 정도고요. 작년이 2,400억 정도였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도 500억 정도 더 벌었는데 2022년에는 작년보다 800억 정도 더 벌 거라는 거죠. 엄청난 지금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이 가운데에 제가 빨간색 음영철인데 화살표를 그려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그렇죠? 1년 이평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고요. 이평선 수렴하고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받았는데 두 번째 조정은 전저점을 높이는 60일 이평선에서 조정을 받았고요. 주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 거래량 보시면 위로 올라가시면 도지 캔들이 좀 나왔는데요. 도지 캔들은 굉장한 방향을 전환한 의미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바로 11일평선이 21일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를 연출하겠지만 빠르게 주가는 좀 회복을 했고요. 이 당시 바로 이 구간 안에서 이런 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을 연출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얘기 드렸던 그동안 뭐 이중바닥이니 뭐 역캔들이 숄더니 역망치형 캔들이니 도치캔들이니 또는 망치형 캔들인지 어느 자리에서 나와야지 신뢰도 높은지 또는 어느 자리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지 부분들을 그동안 강의 드렸던 설명들을 다 총합시켜서 집체적으로 오늘 좀 강의를 드리고 있고요. 이평선 수렴하는 구간에 있는 기업들 재차 상승은 실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오늘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SL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해당 기업은 3분기 실적이 어닝 컨센서스를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연간 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확실시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이 회사의 히스토리컬 퍼 위치의 노트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주가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 밸류에이션이 생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모아갈 수도 있는 충분한 훌륭한 기업입니다. 3분기는 일시적 부침이 있었지만 4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3분기 실적이 발표하기 전까지만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역배열 이격을 좁히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주가는 어느 정도 3분기 실적을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21평선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중 바닥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서 1년 2평선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조정을 받았습니다. 3분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할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지미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실적을 뛰어넘은 기업입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을 잘 못 냈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탓으로 당연히 주가 하락이라는 메타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매물 소화는 다 끝냈고요. 지금부터는 4분기 실적과 다시 한번 이 회사가 내년에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부분을 포인트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부터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테스팅한다고 했을 때 이런 구간부터는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핵심 포인트는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현기차가 지금 전기차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LED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동사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현대차, 기아차 전방 고객사의 실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지금 주가는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높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더 큰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부분도 매우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캔들이 11평선과 21평선 돌파하면서 저항을 받았지만 이 정도의 업사이드에 투자 수익이 기울 수 있었던 기업이었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가는 내려왔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주가 흐름이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본적으로 강의 드렸던 내용이 사실 그동안 얘기 드렸던 내용에 대한 리마인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60분 봉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캔들이 21평선 돌파하던지 또는 2평선 수렴을 하면서 발산을 할 때 어떠한 패턴들을 보일지 첫 번째 슈팅을 놓쳤다면 두 번째 슈팅이 N자에서는 두 번째 눌림목 구간 역캔들 숄더에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뭐 도치 캔들 나오는 방향 캔들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강의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장전에 꼭 체크해야 될 체크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관심 가져주실 뭐 주도 업종들 얘기를 제가 실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드릴 수 있는 참여 코드와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항상 반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돌려보기를 이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이자 다음 주 한줄평인데 뭐 한줄평에서는 맨날 이제 실적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이제 지겹기도 하지만 역시 이제 실적 얘기지 않을까 이런 일관성을 제가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가요? 다음 주 한줄평 뭐예요?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실적주가 달려간다. 실적주를 열심히 보셔야 되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굉장히 큰 전 핵심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3분기 누적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1, 2, 3분기 합쳐서? 맞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는 좋지 않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보통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주거나 그렇죠.
또는 비용이 많아요. 맞습니다. 또 CEO가 자기의 연임 또는 차순위 연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비용을 떨고 가는 빅패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순이익이 뭐 적자가 전환되거나 이런 이벤트들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분기 지금 누적 영업이익으로 연말까지 기업들의 주가는 평가받을 것이다. 그래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전년 동기만큼의 수준인 건지 그 이상을 퍼포먼스 잘 내고 있는 건지 부분들을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은 시장 대비해서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위로 많이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 어닝시즌 끝나고 나서는 실적이 많이 부각되지 못하는 기업들이 아까 뭐 저희가 중앙특징도 많이 다뤘지만 그런 기업들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닝시즌이 끝났다고 그 실적에 대한 영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후차적으로 실적 발표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슈팅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 말씀을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3분기 실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요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실적 시즌이 사실 또 이제 끝날 만 하면 또 다음 실적 시즌이 또 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분기 보고서들은 45일 내에 제출하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보고서 연간 사업 보고서는 90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3분기 누적 실적, 그러니까 올해 연간 실적이 발표되려고 한다면 내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년 3월이. 네네. 그러니까 텀이 엄청 긴 거죠. 그렇죠. 3분기 분기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누적 영업이익 실적 가지고 그때까지 을겨먹는다는 거죠. 주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생각은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는 텀이 길기 때문에 리바이벌 된다. 맞습니다. 잘 나온 실적이 이제 기사로 또 나올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간 실적 중에 어떻게 보면 또 3분기 실적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거의 뭐 9월 이상은 3분기 누적 영업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3분기 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를 꼭 보셔라고 얘기 드리는 게 그 부분에 있다라는 것도 좀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실적 전문가답게 네. 실적에 대한 꿀팁까지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음 게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리니까. 맞습니다. 텀이 깁니다. 네네, 많이 많이 리바이벌 할 수 있다. 요거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을 중요하게 보자. 네, 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실적을 시작해서 실적으로 끝났지만 네, 매번 추가적인 힌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런 것들 잘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런앤런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장중에도 이런 꿀팁들 그리고 종목 관련된 정보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면 이런 알찬 정보들 매일매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도 열려 있습니다. 종목 관련된 내용도 많이 올려드리고 충분히 또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알짜 정보들 많거든요. 네, 문자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문자와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